예, 깨진 삶의 회복, 깨진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네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인데 왜 네 개가 있죠? 그 독자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도 설교할 때 보면은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좀 달라지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중학생 대상으로 설교했을 때 지금만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거는 정말 무서운 존재가 중학생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여중생이었습니다. 정신여중, 또 하나가 해방촌에 있는 보성여중, 뭐 십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리에 남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애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접촉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설교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대상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해하자고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또 메시지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비밀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그 족보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형식은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 족보 의도적으로 이렇게 짠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구조가 유대인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클루시오라고 인클루지오 인클루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감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강조점이에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든지 간에 그거는 설명하는 것이고 강조는 첫 번째와 마지막이 강조점인 거. 그래서 이걸 감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라 그러기도 하고 제가 국어 시간에 배우기에는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네요. 수미상관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과 1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도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17절에도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인클루디오라는 그런 용법입니다. 1절과 17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더라. 여기 1장 1절 원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마지막도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다.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빼놓고는 뭐 다른 걸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족보 얘기하니까 창세기 5장에도 족보 한번 나오죠. 아담의 족보. 근데 아담의 족보 창세기 공부했으니까 기억나잖아요. 아담부터 쭉 나왔는데 내용이 뭐예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로 끝나요. 그런데 제2의 아담이라 그러는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산부인과 복음이라 그러는데 낳고.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길을 따라가면 죽음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다 오늘 크게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 예수님 따라가야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그러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 진리로 빛을 비춰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길로 가더라.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길 반대가 뭐예요? 인간의 길. 인간의 길은 어떤 거이죠? 다수의 길,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가는 길, 편승하는 길 그런 거죠.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가면 노르웨이라든지 뭐 그 스웨덴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핀란드 거기에는 이제 그 툰드라 지역에 사는 쥐니까 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쥐를 레밍이라고 그래요. 레밍. 레밍은 이렇게 거기가 뭐 피오드로 해변 뭐라 가지고 절벽도 많잖아요. 이렇게 녹아서. 근데 이 레밍이라는 쥐떼들이 이렇게 뛰다가 한 놈이 절벽에서 뛰면은 다 뛰어내린대. 그래서 잘 보면 그러고 죽는데요. 그래서 레밍 바보 같다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래서 레밍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꼭 그래요. 인간이. 그냥 이것저것 생각 없이 그냥 다수 따라가다가 뭐 유행 같은 거 따라가다가 다 유행 가잖아요. 집 산다 그러면 다 집 사고. 그죠? 뭐 롱패딩이면 다 롱패딩 입고. 우리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레밍 효과거든요. 그게 답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럼 무너진다는 거죠. 레밍같이 살면 안 되고 정답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오늘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답이고 생명의 답이다. 이걸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내용입니다. 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약속과 성취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깨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약속 붙들면 된다. 하나님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4대씩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다음에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빌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춘 거라니까요. 먼저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이것만 뽑아놓은 거예요. 14개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태동기죠. 여기서 좀 인상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 룻기에서 배웠으니까 다말. 유다의 그 며느리죠. 시아버지하고 베레스가 세라 쌍둥이 낳고 베레스. 이걸 알죠. 그 다음에 4절에 살몬. 살몬이 누구죠? 여리고 정탐꾼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죠. 그게 4절에 나온 얘기고. 또 보아스는 뭐 어제부터 어제까지 했잖아요. 루다하고 결혼해가지고 모함 여자 루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원래 여기는 말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예, 리디머의 역할하면 말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보아스를 넣었잖아요.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밑에서 할아버지가 됐죠. 그 이세를 낳으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게 오벳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돌을 낳고 아비나돌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다음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다윗왕국의 전성기와 쇠퇴기죠. 다윗.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다윗 왕국, 이제 그다음 메시아 왕국은 단절됐다가 예수님의 그로 연결되는 거죠. 이것도 또 14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인상적인 것은 바세바라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죠. 그 무슨 얘기죠? 그만큼 수치스러운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인상적인 게 11절에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우리 예레미야 할 때 배웠죠. 여고냐. 그 요시아 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라고. 그래서 여호야긴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정통 마지막 왕으로 쳐요. 마지막 그 삼촌인 시드기야가 있는데 시드기야는 정통을 안 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러면 여고냐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을 치더라. 뭐 이 정도만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시스기야를 낳고 시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가 회복기거든요. 이제 회복기. 그때는 뭐 인상적인 수룹바벨 정도가 인상적인데 12절. 그 3차로 귀환했죠. 그 에스라서를 보면은 수룹바벨의 1차 귀환, 에스라의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의 3차 귀환. 세 번 끌려가고 세 번 돌아왔잖아요. 그때 첫 번째가 수룹바벨인데 이게 다윗의 후손이죠. 수룹바벨 12절. 그리고 뭐 요셉 정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이를 낳고 스알데이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지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아요. 이게 14대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는 건데 이렇게 편집한 거예요. 14개만 딱 뽑아가지고 중요한 사람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 조선왕조 이거 보면 태정태세 문단세 뭐 예성연중 뭐 이렇게 나가자 임명선인가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27명의 왕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정태세 문단세인데 뭐 정조 같은 게 별 필요 없어요. 정종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슬쩍 빼도 알죠. 그거 하나가 빠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14개씩 했을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게마트리아 이런 용법을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에는 자음만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숫자의 그 가치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역 그러면 1, 니은 그러면 2같이. 그러면 다윗을 뭐라고 부르죠? 다비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자음으로 다비드가 뭐냐면 DVD예요. DVD하고 똑같네, 그죠? 예, 다비드니까 DVD. 근데 D에 해당되는 음가에 해당되는 숫자가 4고요. V에 해당되는 음가가 6이고요. D에 대한 음가가 4예요. 다 더하면 14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 14개를 뽑았는지. 그게 14개를 뽑은 게 이게 이걸 이런 걸 게마트리아라 그러거든요. 다윗이 핵심이구나. 그래서 일부러 14개 뽑아가지고 다윗이 핵심이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나오죠. 네로라는 것을 음가를 치면은 666이 되거든요. 다 더하면. 히브리 단어로. 그래서 662 뭐 네로를 표현한다. 왜 그러죠? 그걸 암호 숫자니까. 비밀 코드니까. 그냥 네로 나쁜 놈 그러면 욕먹잖아.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 넘어가요. 하여튼 그런 걸 개마트리아라 그래요. 개마트리아.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 코드.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7장이 그 다윗 언약 아닙니까? 7장 12절, 16절까지 쭉 나오는데 12절 하나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한다. 그 씨라 그러는 것이 로마 같은 데 사도바리 뭐래요? 복수로 얘기하자 하나라 그랬다 그런 거죠. 내 씨. 그게 메시아라는 거고 12절 같은 데 보면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 대한 예언. 그래서 다윗 언약이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결국 예수님까지 왔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잊지 마라.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다비드 해가지고 14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이게 뭐 1000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근데 10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잡아야 돼요. 세상을 살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세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과 뭐 인간, 뭐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 이런 거죠. 선악과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 결에 말씀이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인간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죽을까 하노라. 이거 뭐예요? 의심하는 거죠. 의심, 갈등, 흔들림. 인간은 맨날 오락가락하는 존재예요. 맨날 의심이 특기야. 그죠? 죽어도 안 믿어. 그리고 사탄, 마귀는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결국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귀는 말씀은 반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오락가락하고 있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 붙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핵심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께 반드시 이루어졌죠.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4개. 다비드. 이걸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인생을 묶으면 사는 거고 우리 중간적인 의심하는 존재가 마귀같이 안 죽어 그러는데 인생 걸면 안 죽기 위해 안 죽어. 반드시 죽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서 말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의 성취.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을 거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부적인 것들에 뭐 우리 룻께서 살폈지만 다섯 명의 여자가 나온다 그랬죠. 신분과 행동이 수치스러운 여자들입니다. 3절에 다말은 시아버지 사이에서 베레스 낳고 그러니까 근친이 임신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부부의 세계보다 더 막장 드라마 뭐 이런 거. 5절에 기생 라합 나오죠. 창기. 그 사이에서 살몬 사이에서 보아스 낳고 5절에 또 룻은 보아스 사이에서 뭐 어제까지 계속 배운 거죠. 과부 재혼. 이것도 뭐 부끄러운 거죠. 바세바 우리의 아내라고 나오죠. 더 수치스러워서. 이건 뭐예요? 간음 살인 재혼. 간음하고 살인하고 재혼했잖아. 이거 뭐 하나같이 뭐 내 속 여기 있는 이 여자들보단 다 나은 사람들이 여긴 사람들. 이거보다 더 하면 여기 못 있을 걸. 예,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일부러. 이렇게 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수치에서 완전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해요. 하나님 약속의 은혜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거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죠. 마태도 소위 말하는 그도 왕따죠. 어르신 용어로 하면 왕따, 젊은 용어로 하면 아싸죠. 아싸, 아웃사이더. 아싸잖아요, 그죠? 이 세리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죄인으로 여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왕따고 자기가 아웃사이더기 때문에, 아싸기 때문에 마태가 지금 이 여인들을 초점을 둔 거예요. 이 완전한 왕따 인생들, 이방인이고 수치스러운 여자들조차도 약속을 치열하게 침노하는 자같이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되더라. 그걸 보여준 거예요. 깨진 삶이라 할지라도 약속 붙들면, 말씀 붙들면 회복이 되더라.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얘기일 수도 있죠. 나 같은 세리 마태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이렇게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깨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약속 붙드십시오. 반드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셉의 고난을 살피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 요셉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사실은 요셉이 고난이죠. 이게 뭐 살겠어요 이거? 마리아도 고난이지만 요셉도 고난이죠. 이스라엘은 결혼 세 차례의 결혼이 있죠. 약혼이라는 게 있고, 약혼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이고,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은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동심만 하지 않을 뿐이고, 정혼 기간이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부부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비로소 이제 함께 사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세 가지 결혼 중에 약혼을 넘어선 정혼 단계였어요. 정혼. 그러니까 부부예요. 근데 같이 지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자기하는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셉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대. 미칠 노릇이지. 여기 총각들 누가 정혼을 했는데 자기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성령으로 임신했대.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신의 아그네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믿겠어요? 이런 건 단회적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꽁탈이야 그건. 단회적인 건데. 이거 갖고 예수를 믿긴 믿겠는데 못 믿을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창조를 못 믿겠다. 부활을 못 믿겠다.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빼면 뭘 믿어.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뭐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창조. 없는 거에서 창조. 그 진화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창조.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 그것도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성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동정녀 탄생을 이성으로 믿을 게 돼요? 이게 믿음의 세 가지 축이에요. 창조, 동정녀, 그 다음에 탄생, 부활. 이게 3대 축인데. 그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이런 일이 닥쳤어요. 고난이죠. 고난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영광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풀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광을 보는 게 요셉의 믿음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이 의로웠어요. 성품이 먼저 좋다.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메시지 중에 뭐 하나로 들 수 있겠죠. 불명예를 주거나 까발리거나 궁지에 몰아들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너무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거나 까발리거나 궁지에 몰아넣고 그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 시끄럽지 않고 소란하지 않게 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자가 뭐 음행을 했거나 이렇게 뭐 임신을 했거나 뭐 이랬을 때 신명기 22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냥 제가 구절만 읽어줄게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이 발견이 되면은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 해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신명기 22장 20절과 21절 표현이고 또 하나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게 있는데 이혼증서 써주고 보내라. 그러니까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좀 지독한 놈은 돌로 쳐 죽일 거고 좀 관대한 사람은 이혼증서 정도로 끝내겠죠. 근데 참
요셉은 너그러운 사람이죠. 조용히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가 이혼 증서로 끝내버리려고. 이 정원은 이미 결혼한 거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생각을 했다 그래. 생각을 깊이 하면서 어찌하나 생각만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생각했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그 마리아 깨끗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구약의 약속의 성취야. 그리고 뭐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나오잖아.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이 구절이야. 이렇게 다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 안 돼도 순종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말씀에 대한 성취야. 네가 다 이해 안 돼도 순종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고 문제 삼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지금도 어떤 사람들 특별히 뭐 그러죠. 동정녀 탄생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고 막 그러고 이거 맨날 시비 걸고 이 말이 되느냐 그러고 뭐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구절 해석에 대해서 제일 통쾌한 때가 누구냐 하면 돌아가신 분인데 옛날 코미디언 가운데 구봉서 씨라고 있습니다. 구봉서. 구봉서 씨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믿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코미디언 같이 전도를 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못 믿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임마 남편도 문제 삼지 않는데 네가 뭔데 문제 삼아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욕먹고 영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남편도 문제 삼지 않는데 네가 뭔데 잠깐 문제 삼냐고. 그때 그 사람이 팍 깨진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남편도 아닌데 왜 내가 문제 삼지? 그래서 믿음이 확 오더래요.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통쾌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코미디언은 코미디언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고 개그맨은 개그맨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전문인은 전문인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의 길 걸어야 됩니다. 예수의 길. 거기에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 NIBC, 나다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의 길 걸어야 돼요. 그죠? 앞뒤, 인클루지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칠 수 있는. 그래야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4대 다윗의 언약의 성취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삶이 깨진 삶이고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나가면 회복이 됩니다. 실패를 딛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세 가지 창세기 3장에 세 가지 길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마귀의 헛소리 안 죽는다. 인간의 갈등 죽을까 하노라. 오락가락하지 말고 말씀의 인생을 묶을 수 있는 그래야 구원이 있고 실패를 딛는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요셉의 승리 요셉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믿으면 봅니다. 그죠? 믿고 난 다음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요. 우리 요셉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믿고 나아갔더니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됐듯이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